이륙궁 두 개로 하트봉을 만들 건데요. 포인트로 리본이 들어간 하트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풍선 하나를 바람 끝까지 넣어줍니다. 바람을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매듭을 짓기 전에 살짝 바람을 빼줍니다. 주입구에서 작은 방으로 하나 만들고 끝쪽에서도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두 개를 잠가줍니다. 우선 절반이 되는 자리를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 접어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휘어질 수 있도록 살짝 당겨서 늘려줍니다. 그리고 위쪽 곡선 라인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살짝 휘어진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하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과 리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륙공을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매듭 바짝 지어서 절반을 잘라줍니다. 첫 번째 주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바람을 먼저 불어 끝까지 채워줍니다. 끝까지 바람을 넣어주고요. 매듭을 짓기 전에 바람을 살짝 빼줍니다. 절반을 잡은 상태에서 까베기 고기를 만들어줍니다. 끝까지 꼬아졌으면 한 방울이 되는 자리 위치에서 함께 담가줍니다. 잘라낸 절반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 역시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매듭을 짓기 전에 살짝 빼줍니다. 절반을 잡은 상태에서 반을 나눠줍니다. 절반은 나눈 상태에서 끝부분에서 한 줄목 되는 자리를 잡고 꼬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꼬임과 이쪽 잠근 자리를 함께 모아 꼬아줍니다. 고리방울 두 개와 방울이 뻗어 나온 상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세 개를 조합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방을 모아 담그니다. 하트와 밑에 봉이 되는 부분을 서로 모아 잠갔고요. 지금 핑크가 되는 끝방울을 이용해서 여기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방울방울 만든 그 방울을 리본 만들어 놓은 꼬임 자리에 끼워줍니다. 이 연결됐습니다. 하트봉이 완성이 됐고요. 매듭들은 깔끔히 정리한 상태입니다. 앞모습은 리본이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뒷모습은 방울로 받쳐져 있는 모습입니다.